두 사람이 오셨는데 부부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예. 연인 사이예요? 그렇죠. 궁합 볼 거야? 뭐 그런 것도 보고 뭐 직업도 이제 이직하니까. 내가 중점적인 부분 내가 그냥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요, 둘이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는 하나요? 죄송한 말이지만 결혼에 좀 신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성격이 둘 다 너무 강해요. 언니가 오빠를 따라가주는 것 같지만은 언니도 고집이 굉장히 만만치 않고 둘 다 개성이 너무나도 강하답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에도 성격이 원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둘이가 보게 되면은 결혼이라는 걸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직까지 결혼에는 혼사의 시기가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둘 다. 조금 더 만나보는 게 좋고 둘이가 안 맞아서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둘 다 아직까지 결혼 시기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늦대 보라는 말이야. 알겠어요? 궁합이 맞지 않아서 둘이는 못 삽니다. 살지 마세요. 이 소리는 아니라는 뜻이야. 그리고 아직까지 언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내 자리가 잡혀져 있지 않단 말이야. 고민과 갈등이 현재 너무나도 많고 직업적인 걸 두고도 이 직업을 바꿔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 근데 직업을 바꿀 용기는 나지가 않고 내 자리가 좀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욕심. 응? 안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더 괜찮은 직장으로 움직여보고 싶은 마음. 응? 이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서두르는 곳도 없지 않아 있어 지금은. 근데 올 8월달, 9월달 정도가 돼야지 내가 직장자리를 찾는다면 그 직장자리가 안정적인 직장자리를 들 수가 있지. 그 전에 직장자리를 움직인다 그러면 약간 붕 뜨는 격이야. 붕 뜬다는 거는 새로 옮길 직장도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공백기가 생긴다는 말이야. 직업에 대한 공백기. 응?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언니 비서야? 그래요. 비서하고 행정하고 같이. 그지? 그래요. 뭘 자꾸 서류를 챙기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 그래서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여기 이 직장도 나쁜 직장은 아니라 그래. 응? 나쁜 직장도 아닌데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지금 다니는. 그래서 언니가 조금 더 안정된 곳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8월달, 9월달이 돼야지 움직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언니가 뭐 공부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뭘 배워보고 싶은 마음? 네. 전문적인 거. 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이 직업 자체를 조금 바꿔볼까? 뭔가. 사무직이 맞는지. 그냥 사무직 해. 왜 그러냐면 언니가 진득한 게 없어. 네. 끈기가 없어. 끈기가 없어서 뭐 설사 뭐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또 고민이야. 항상 고민이 많아 언니가.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는 차라리 이게 내 천직이다, 이 직업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쭉 차고 가는 게 맞아. 지금 네일 아트 배우고 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만, 토요일 하루만 주말반으로 들어가서 1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결실을 맺는 것도 힘들고 그거를 내가 설사 그 재주를 배웠다고 해서 내가 딱 차고 나가는 것도 힘들어. 자신감이 항상 부족으로 하고 뭐 물론 그래서 자신감 세우면 되지 않을까. 아 세우면 되게야 되겠지. 하지만 진득하게 가는 건 없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럼 사무직을 계속 해야 돼? 그냥 사무직을 하세요. 그게 언니한테 더 득이야. 알겠어? 그냥 취미생활로 배워. 취미로 배우란 말이야. 취미로. 네, 제가 지금 여기 다니고 있는 곳에는 계약직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끝나요. 계약기간. 그래서 다니고 싶은데 이제 기간 때문에 계약 기간 때문에 더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에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응, 들어가요. 8월 이전 8월 이전에도 들어가세요. 어차피 8월달, 9월달 되면 또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요? 왜? 기회라는 게 생겨서. 아, 8, 9월달에요? 그렇죠. 지금은 또 회사가 조금 더 커지고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좀 회사에 좀 발전성 같은 거 보고 힘들었던 거는 좀 감안하고 가야 되나? 감안하고 가세요. 어차피 언니가 내가 하잖아. 내가 이것저것 따지고 하다 보면 공백기라는 게 자꾸 생겨. 네. 붕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가서 힘들도록 견디고 있다가 9월달, 8월달 지나면서 10월달쯤 되게 되면 내 이동, 변동, 내가 자리를 잡더라도 어느 곳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언니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완전히 확 배기는 건 없어. 거기서 오래 못 다녀요.
지금 가는 거 연락 온대가요. 그러면 안 가는 게 근데 안 가게 되면 또 붕 뜬다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실업급여. 그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던가. 어차피 붕 뜨는 건 들어있어. 공백기는 들어와. 그러면은 뭐 하나 맥주 어떻게 네.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저희 이제 어머니가 되게 좀 영업 그런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데 이제 누구 밑에 좀 이렇게 같이 이제 사원을 둬야 되는데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영업까지는 아닌데 영업이긴 영업인데 사무직이랑 거의 이제 같이 근데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8, 9월 달 들어가 차라리 잘 쉬었다가요? 지금 가오게 운때를 보게 되면 어차피 가을 때부터 언니가 작년 가을 때부터 10월 달부터 직업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뭔가가 안정을 해야 되는지 뭐라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직업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지 온갖 생각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리 전주고 저리 전주고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3월 딱딱 들었으면서 말 그대로 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와요. 근데 그때부터 들어오는 움직임 활발함이 어떤 거냐면은 안정이 돼서 어느 곳에 박히는 게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는 내 어머니가 있어서 나를 콜을 해서 내가 간다 하더라도 6월달, 7월달까지는 변화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그 변화의 바람이 걷어지고 끝나고 나서 내가 그 어머니 뭐 있는 곳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내 운대를 같이 활용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지나가야 된다는 말이야. 고민을 하도 아무리 이리저리 고민을 해봤자 내가 안정되는 것은 없어. 하반기가 돼야지 안정되어 있으니까. 사무직 말고 약간 네일샵이라든지 꽃집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손재주 어떻게 좋아요? 아직까지는 아니야 시기가. 아니요. 아직까지는 아니야. 결혼하기 전까지 사무직이야 돼. 언니가 서른이고 서른여섯 이 정도로 돼야지 네. 어? 내가 뭔가를 조금 하거나 내 거를 만들거나 내 업장을 가지거나 내가 단독적으로 뭔가 차고 나가거나 이게 들어와 있어. 아, 있긴 있어요. 그래, 있긴 있는데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말이야. 내가 봐서 그런 나이 때는 아닌 것 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알겠어? 네. 그래요. 1타 2피네. 결혼은 언제 하면 좋아요, 저는? 언니요? 네. 32, 3. 32, 3이요. 지금 몇 살이요? 29. 그럼 아직 남았죠, 그죠? 내가 본 사람 22 넘어가면서 32 넘어가면서 33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오빠랑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오빠의 거?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어디 시험을 쳐가지고 또 다른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직장 자체가 어딜 가든 군인, 공무원, 뭐 공기업 이런 게 올린다고. 근데 아니, 오빠는 쇠가 빠지게 해야 될 시기 때 하지도 않고 다 던져놓고 뒤늦게 정신 차려. 아, 제가요? 원래 해야 될 시기 때는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지는 못하고 뒤늦게 마음 안정이 되고 뒤늦게 정신 차린 격이죠. 아니야? 그지? 그래서 실컷 놀고 다 놀고 실컷 즐기고 다 즐기고 정신 차린 지 불과 얼마 안 됐어 오빠야가. 1, 2년 정도밖에 안 됐을걸?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돼. 딱 대놓고 이러면 기집들도 기집들 나는 대로 동기간에 어울리는 것도 어울리는 것대로 그리고 내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오빠야를 조금은 이러면 업어키우듯이 떠받들고 키운 것도 더 없지 않아 있어.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참 뭐냐면 공부가 잘했을 때도 있고 공부가 참 재밌을 때 시기도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그래서 부모님도 참 기대치가 많았죠. 많았는데 중요한 건 뭐 있어? 인간 바람이 지고 친구 바람이 지다 보니까 하던 공부를 다 집어던지고 그게 좀 오래 갔죠. 그런데 딱 들여다보게 되면은 오빠의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직장에 앉아. 뜻 앉아. 마음에 앉아. 내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게 2년 전부터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있는 직장 자리도 인정을 받고 나쁘지는 않아.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원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원체 좋아해요 본인이. 근데 그 인간 때문에 근데 그 인간 때문에 또 내가 울어본 적도 있고 가슴앓이 한 적도 있고 그지? 그런데 뭐 지금 있는 곳이 나쁘지는 않는데
뭐 내 만족감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주위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업을 하든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영업 중에서도 뭐 차 딜러를 한다거나 이런 쪽 계통에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영업 또한 이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서 계약권을 따오든지 계약자 역할, 중간 교육자 역할을 하는 중간 교육자 역할, 중개해주는 역할. 그렇지, 중개. 그래도 부동산 중개 이런 건 아니고 응.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그 계약을 체결시켜주고 이런 역할이 맞아. 근데 공부했듯이 원체 일찍부터 포기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학사 문제를 높여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야.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좀 뭔가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 시험을 쳐볼까? 이런 고민 진중에도 든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이전부터 이제 고민했던 건데. 자, 만학의 길에 들어오고 28, 29이 지나면서 학업의 뜻이 조금 들어와요. 학업의 뜻. 어차피 늦게 시작을 하라는 공부야, 본인은. 남들이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마무리 지을 때 나는 뒤늦게 시작하는 학업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해봐서 뭔가 좀 직업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뭐 그렇게 학식이 깊고 학문이 깊은 공부는 아닙니다. 응? 아시겠어요? 그리고 직업적인 변동이 들어와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뭔가 탁 펼쳐져 있는 건 아니에요. 34, 35 이 시기 때 뭔가 안정이 되고 변화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아직은 그런 나이대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몇 살이에요? 30이죠. 30이죠? 네. 그전까지는 많이 조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이 직업 저 직업 좀 이렇게 기웃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34 정도 돼야지 내가 조금 직업적인 안정, 변화 끝에 안정이 되는 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어떤 걸 해보시려고? 공격시험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봐요. 34 이럴 때 먹을 때가 맞는 거 그렇죠. 그때 자리가 잡히는 거 내 자리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번 연도에 시험이 있는데 이번 연도는 아니요. 이번 아니에요? 그 나이 전까지는 준비가 안 되는데 뭘 돼? 아니 준비는 다 해놨는데 준비라도 뭘 그렇죠. 뭘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야 다지지. 내가 봤을 때 죽자 사자 해도 보지를 할 판에 뭐 응? 본인 머리만 믿고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응? 내 말 틀려? 그거 어떻게 준비야 그게? 마음속에만 계속 준비하고 있어. 혼자. 32부터 조금 이게 뭐냐면은 내 뜻이 받들어지고 내 뜻이 강력해지고 33, 34 빨리 되면 33 늦게 되면 34 이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직장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다니세요. 잘난 직장이든 못난 직장이든 상관없이.